영광입니다. 이렇게 영란마님을 이렇게 모시고. 가만 있어봐. 왜냐면 드라마 할 때도 이제 영란마님이 아 이 저 저기 말이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그 평생 가는 거예요. 아 지금 야외에서 구워 먹는 삼겹살 그리고 또 네. 텃밭에서 직접 딴 채소 이거 정말 환상이잖아요.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죠. 어, 고기 좋다. 그치? 맛있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네, 하나를 하신 게 아니라 채소 위에 채소 위에 채소를 해서 채소 이렇게 많이 드시네요? 채소를 많이 먹어줘야지 덜 늙는다고 하더라고요. 오. 고기를 단백질 보충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야채를 꼭 먹어줘야지 몸이 덜 늙는데. 야, 저 김영란 진짜 많이 달라졌네. 옛날에 김영란이 아니야. 뭐 다시 뭐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야? 왜 이렇게 신경을 써? 나는 가족력에도 그래. 언니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 암에 안 걸리고 한 10년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글쎄, 나도 이제 큰 소리 빡빡 치는데. 아주 고마워요. 야채 꼭 챙기려고 했지. 그거 쓴박에 넣었어? 어, 넣었어. 뭐, 마늘도 하나 넣으시지. 그 무슨 뭐, 냄새 풍겨도 아무 상관도 없잖아. 어, 상관없지. 아니 지금 고기를 드시면서 채소로 정말 많이 곁들여서 드셨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신 게 이 고기는 대표적인 산성식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산성화시켜요. 그래서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도 쉽게 노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 채소는 또 알칼리식품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드시면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고기를 드실 때는 뭐 채소나 과일 이런 알칼리식품이랑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니 밥 먹자마자 그렇게 앉아버리면 어떡해? 피곤해. 아 일어서 일어서. 어? 일어나. 뭘 일어나? 혈당. 아이씨. 혈당 올라간대. 아이고 혈당까지. 참. 있잖아. 뭐 어떻게 되는 거 뭐야? 난 있지. 그래서 배웠는데 밥 먹고 가고 자세 나오는데. 딱 하면 이게 혈당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데 5분. 무슨 라인 댄스 같아 어떻게 무슨? 그럼 식사하시면 매일 저렇게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밥 먹자마자 5분 내지 10분 저렇게 해주면 혈당이 올라가는 걸 좀 막아준다 그래서 밥 먹자마자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60 넘어서 한 11kg 뺐었잖아. 아, 컸어요. 그래갖고 관리를 하니까 혈압도 떨어지고. 좋아? 좋지. 이거를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야? 응. 야, 아까 말이야. 했을까 봐. 어? 그동안 확실히 관리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나도 이거 이렇게 그냥 방치시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그 식사하시고 가볍게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틈틈이 운동을 해서 내장 지방도 같이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은근히 운동 되지? 목 같은 게 운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 야, 은근히 일로. 힘들어. 레몬 디톡스. 지쳤다. 은근히 힘들어. 이거는 그냥 물이 아니고 이거는 탄산수. 아, 운동하고 또 바로 레몬 좀 챙기시는 거. 네, 정말 식단 관리에 못 끊어서 바로 운동하시는 모습이 정말 관리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네. 나이 먹고 아파 봐요. 저기 관리에 정말 진심이죠. 아프면은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서럽고 그래요. 맞아요. 아이들. 근데 이게 또 내장 지방이 독소랑 염증을 좀 만들어내서 노화를 좀 가속시킨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선배님은 무려 이제 11kg을 빼신 거니까 그만큼 노화 독소 관리를 정말 잘하신 거잖아요. 네.
제가 그 11kg 감량 전후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네. 네. 전후가 확실히 네, 차이가 나죠.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살을 빼고 노화 독소가 좀 없어져서 빠져서 그런지 훨씬 더 얼굴이나 몸매가 이렇게 좀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김영라 씨뿐 아니고요. 이 여성분들은 이 갱년기 이후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나이살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최대 한 6kg 정도까지는 그냥 저절로 증가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거죠. 그거죠. 예. 그런데 이 내장 지방이 독소와 염증을 만들어내서 노화를 가속시키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여성분들이 갱년기 이후가 되면 노화 독소에 취약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레몬이 이런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시면요. 저 보라색 부분이 지방세포인데요. 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레몬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저렇게 촘촘하게 차있던 지방세포의 크기가 눈에 띄게 이렇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 정말 지방세포 크기가 확 줄었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중년 여성에게 레몬수를 섭취시킨 결과 체중, 비만도를 평가하는 BMI, 총 체지방량, 허리 등내 등 이 모든 수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노화를 가속시키는 염증 덩어리인 내장 지방이 줄었기 때문에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또 궁금한 게 산성 음식이 아까 노화를 촉진한다고 하셨는데 레몬 이게 시잖아요. 그럼 이게 산성인데 그러면 노화를 더 촉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 레몬의 신맛 때문에 레몬이 그냥 산성 식품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레몬을 먹기 전에는 레몬이 산성이 맞는데 우리가 레몬을 먹어서 우리 몸속에서 대사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우리 몸속의 혈액은 pH가 7.4 정도의 약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다양한 효소들이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pH가 낮아져서 산성화가 될수록 우리 체내에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고 노화가 가속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레몬과 같은 알칼리성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몸속 pH를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산화,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완전 육식파라서 예, 이게 고기가 산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레몬 같은 알칼리성 식품을 이게 또 잘 챙겨 먹어야 이게 또 노화를 좀 늦춰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정말 아까 뭐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건데 선생님. 레몬이 알칼리성 이런 것까지 잘 몰랐거든요. 네. 앞으로 레몬을 더 잘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름이 더워가지고 농번기랑 두 분이 어디 데이트 가시는 건가요? 네, 5일장. 내가 갔을 때 5일장이 열리고 있었어요. 간 김에 구경도 하고 이것저것 좀 사러 갔어요. 와, 시장 가면 두 분 난리 나겠는데요? 네. 네. 친구. 우리 집에. 두 분 좋아하시겠다. 아, 그리고 역시 인기가 아 대단하시네요. 무슨 나 여기 와서 사는 거 모르나 보지 뭐 지금 아직도 소문 아직 안 났나 보다. 근데 선생님 되게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요. 네, 노화 관리도 하고 체력까지 좋으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저 5일장이 재밌더라고요. 오, 멋있다. 야, 이게 시골 5일장엔 진짜 막 볼거리도 많고 뭐 그렇죠. 먹을거리도 많고 네. 그죠? 예. 오이 좀 주세요. 오이 오이하고 버섯 주세요. 지금 바로 옆에 시골에서 그냥 바로 따가지고 그냥 그 장에 온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판 거기 파는 거기 때문에 신선하지. 여자 넌. 시장 인심은 또 너무 좋잖아요. 네. 어휴, 무거워! 더. 오이가 묵직. 김치 좀 사? 없어. 김치도 사자.
챙겨주신다. 응. 예. 예, 혼자 사니까 아무래도 놀러 갔을 때 좀 냉장고를 좀 채워주고 오고 싶은 마음이죠. 혼자 사는 친구니까. 네. 아이고, 혼자 밥 먹을 때 대충 먹지 말고 김치 잘 챙겨 먹어. 눈물 난다. 김치 당겨주니까. 없지, 없어.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여자 없어? 없어. 아니, 날 뭘로 그냥 없어. 큰일 났네. 어. 수박, 수박. 냉동 수박, 이거? 예, 네, 이 수박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아, 진짜 수박 맛있어. 자, 전문가의 음파 탐지기로. 어, 이거 소리 좋다. 아, 저거다. 소리 나는 거는 좋은 거고. 수박 무거운데? 수박이 몇 킬로예요? 7킬로예요. 7킬로? 이게 7킬로 나가는 거야? 안 무거워. 이 정도쯤 내가 들게. 어머, 어머. 기운 세다. 아, 7kg 정도쯤이면 거뜬하게 되지. 가자. 아, 근데 수박 7kg 저렇게 한 손으로 들고 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도 비료 드실 때 힘이 장사라고 느꼈는데, 어? 대단하세요. 어, 그래요? 네. 다른 사람들은 못 들을까? 아, 저거 힘들어요. 아유, 마님 고생했습니다. 계속, 마님. 먹으라고. 아니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여자가 없다며. 부터 좀 챙겨놓고 먹으라고. 나에게 수척한 그 많은 여자보다 낫다. 열보다 낫다, 열보다 낫다. 와, 진짜. 고기 구워서 화장실에서 잘 챙겨 먹으라고. 네, 마님. 아유. 식사 걸리지 말고. 아니 저렇게 영남 선배님 자꾸 챙겨주시니까 하나 선배님도 이렇게 자꾸 마음도 더 가시고 더 자꾸 저렇게 장난처럼 고백도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 네. 챙겨주시면 챙겨주실수록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저렇게 혼자 사는 거 보고 냉장고 텅 빈 거 보고 아, 그냥 오기는 또 좀 그렇고. 아주 어울린다, 그 부엌에. 어? 응? 그 부엌에 원 주인을 만난 것 같아. 올라가 뭘 올라가 여기서 그냥 둘러 있으면 돼. 선생님 지금 뭐 챙기신 건가요? 레몬 즙이요. 아, 이거 지난번에 내가 준 레몬 즙 있지? 응. 그래. 내가 옛날에는 많이 피곤했거든. 근데 요새는 이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도 안 피곤하다니까. 내가 몸이 안 좋을 때 피부색도 칙칙하고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레몬즙을 더 챙기는 것 같아요. 레몬수를 오랫동안 마셨더니요. 염증 관리가 되어서 그런가 피부도 더 밝아진 것 같더라고요. 아우, 시원해요. 시원해? 응. 아, 난 처음에 시골해가지고 그랬는데. 아니야, 좋아. 먹을수록 먹을만하네. 응? 그러니까 꾸준히 마셔. 그리고 우리 직업이 배우잖아. 피부 관리도 좀 해야 되잖아. 이 레몬이 피부에 좋은 건 다 알고 있지? 도움이 되더라고. 아니 뭐 서양의 무슨 뭐 영화 배우가 된 기분이야. 김영란 씨께서 노화 관리를 너무 잘하셔서 동안이시기도 하고 체력도 좋으시잖아요. 정말 너무 보기가 좋은데 김영란 씨처럼 노화 속도를 늦추려면요. 암, 뭐 심내 혈관 질환 이런 수많은 질병을 부르는 노화 독소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산화가 어떤 개념인지 실험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요오드가 든 비커를요. 활성산소라고 비유를 해볼게요. 네. 여기에 항산화 식품인 레몬즙을 넣어보겠습니다. 네. 와. 네, 처음과 달리 굉장히 맑아진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활성산소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항산화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레몬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이 몸속의 노화 독소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력이 바로 이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 레몬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냥 생으로 막 먹을 정도로 진짜 좋아하는데 사실 이 레몬 껍질 씻는 게 사실 손이 좀 많이 가요. 막
파우더에도 담가보고 뭐에도 씻어보고 이러다 보면 손도 거칠어지고 이래서 사실 먹기는 너무 좋은데 이 먹는 과정이 좀 힘들어가지고 좀 큰맘 먹고 먹게 되거든요. 힘들어도 그 레몬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때 레몬 한 개를 껍질째 즙을 내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우리 김영란 씨께서 정말 잘 알고 계신 게 이 보통 레몬을 드실 때 레몬 알맹이만 드시잖아요. 네. 근데 이 레몬 껍질에 항산화 물질인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통째로 드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요? 네. 이 리모넨 성분은요, 노화 독소인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조절해주고요.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레몬즙 섭취 시에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레몬즙은 공복 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상온의 물에 희석해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레몬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속쓰림이나 메스꺼움과 같은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